하이 여러분들, 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기흥에 위치한 아쿠아가든에 왔는데요. 자 이곳에는 굉장히 다양한 수조들이 많이 전시가 돼 있어서 음료수랑 이런 거 먹으면서 즐길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 굉장히 미모의 작가분이랑 어항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요 또 이쁘신 우리 작가님이랑 개미 어항을 만들 건데, 개미장을 만들 건데 굉장히 크게 스케일 크게 하신다고 합니다. 야 여기 진짜 보이시나요? 너무 이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인사드리고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계시네요. 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오 대표님,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와 오랜만이에요. 아 혹시 여기다가 꾸미실 거예요? 예 맞아요. 여기 개미어항이에요. 혹시 몇 메타예요 이게? 3m에 1200에 높이 1000. 3m 1200에 1000. 높이 1000. 와 진짜 미쳤다. 여러분들 이게 개인적으로 국립생태원 말고는 이렇게 큰 사육장에 이렇게 전시를 하는 곳이 없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국내에서 이제 탑3 안에 들어가는 크기 안에 사육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아마 제일 예쁠 거예요. 우리가 예쁘게 꾸밀 거거든요. 아 그쵸 그쵸. 혹시 이거 준비하신 거예요? 네 개미 사육장인데, 네 저희는 뭐 폭을 얇게 해서 개미 굴을 보려는 게 아니고, 네 진짜 자연 생태계보다 더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 볼까 해서 아 친구도 많이 준비하고 훅도 좀 좋은 애들도 준비하고. 사실 저는 개미를 잘 몰라요. 네. 하지만 최대한 자연과 가깝게 연출을 한번 해보려고. 야 오늘 또 색다른 도전이네요. 그렇죠. 오. 아이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개미가 살 저것도 있대요. 관리도 편하잖아요. 편하죠. 잘 모르지만 물고기보다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개미를 한번 연출해보고, 또 개미가 자연 생태계를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잘 적응해서 또 번식하는 과정. 저도 개인적으로 좀 보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작가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수경 예술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황유지입니다. 또 황 작가님이시네요. 네. 아 저 혹시 오늘 여기 개미 사육장 어떻게 혹시 연출하실 계획이세요? 오늘은 일단 식물들이랑 화산석으로 여기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아 돌이랑 식물. 네. 오 거의 자연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겠네요. 네네. 그럼 바로 하실까요? 네 한번 해보실까요? 와 사육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 작가님이랑 이제 대표님이 들어가가지고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이제 바닥을 이제 구성을 할 건가 봐요. 자 우선 250리터짜리 세포대 먼저 들어가고요. 오 여러분 그리고 황토입니다. 황토. 와 이건 지금 동부로님이 추천해 주셔갖고. 아 제 추천. 아 여러분 황토가 제가 추천드린 이유가 약간 이제 물을 먹으면 좀 응집력이 생겨서 무너지지 잘 않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땅굴 파고 집 지을 때 좀 좋으라고 제가 추천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오 좋아요. 자 이렇게 바닥재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 부분은 아마 대표님이 이제 빠르게 하고 이제 작가님이 이제 디테일 뭐 식물이라든지 돌 이런 걸 설치를 이제 연출을 하실 것 같아요. 모래까지 넣으시네요. 오, 와 여러분들 그 김장 속 버무리는 거 아니에요. 그 흙입니다. 아 진짜 속전속결이에요. 진짜 엄청 빠르게 하고 계시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기초 공사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 우선은 이 화산석이랑 이 다양한 바닥재만 깔았는데도 사실 이렇게 키워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식물을 해서 이제 자연을 연출. 자 여러분 이제 작가님의 연출이 시작이 됩니다. 와 식물 진짜 이쁘다. 작가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어디 놔까요? 여기다 놓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거기 파버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심고. 와 여러분 이 사육장 제가 갖고 싶네요. 와 개미 사육장 이렇게 키워야지. 개미는 원래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다 심을까요? 제가 하나 심을게요. 네 바위 옆에 자라는 것처럼 심어주세요. 이런 데다. 네. 아니면 이런 데? 이런 데다 이렇게 심어주세요. 아 네네. 아이고 자 여기다가 하나를 심고 여기다도 하나 심고. 와 여러분 되게 부럽습니다. 저는 이제 불개미 태화학을 많이 하면서 사실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저는 약간 제 마음대로 테마를 잡아서 했는데 여기는 테마가 우선은 자연이에요. 자연 가운데는 네. 길을 만들 거여서 식물 이쪽에 안 심어요. 아 여긴 길목이에요? 네. 우와 이거 이쁘다. 이것도 어디다 심을까요 작가님? 낮으니까 앞쪽에 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뭐죠? 바이올렛이라는 거. 아 이거 어디 나갈까요? 이도 낮은 식물이니까 앞쪽에 네. 네 예쁘게 심을게요.
아, 네. 와, 개미 사육장에 처음 보는 꽃들이 들어갑니다. 갑자기 불개미들한테 미안하네. 나도 나중에 꽃 사다 줄게. 대표님, 지금 식물이랑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네. 대략 얼마 정도 쓰신 거예요, 혹시? 몰라요, 이거. 아, 몰라요? 그냥 가서 이쁜 거 다 가져왔고. 네네네. 일단 식물을 많이 해줘서, 여기가 빨리 자연하고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줄 수 있게끔. 아. 아, 근데 작가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항상 수주 어항만 이렇게 연출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개미의 어항을 좀 다른 케이스?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을까요? 지금 최초로 꾸며보고 있어요. 최초예요? 여기 말고 다른 어항을 아, 하긴, 그 개미 어항 이렇게 꾸미는 사람 없잖아요. 와, 좋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이렇게 많은 식물도 어디서 예, 구매해오신 거예요? 아, 저희가 조경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농장에 가서 직접 구매해 와요. 아, 와, 어디다 심을까요? 포인트로. 와, 여기가 지금 식물에 가득 차가지고 이제 못 움직이겠어요. 이런 여기 옆에 금고에 심으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와, 여러분 진짜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작가님, 지금 이 정도면은 지금 진행 상황이 몇 퍼 정도 된 걸까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너무 많아가지고. 길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와, 이게 약간 주라기 공원 같기도 하네. 개미한테는 주라기 공원. 여러분, 개미 사육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화단 수준인데, 나중에 관찰하기 너무 좋을 것 같긴 해요. 어, 지금 다 하신 거 아니었나요? 그거 왜 뿌리시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주기, 오솔길 컨셉으로 만든 거예요. 아, 오솔, 네. 아, 이거를 네. 벌써 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구나. 네, 개미들 다니는 길처럼. 네. 핸들을 뺄라. 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이 개미가 하얗다 보니까, 이렇게 하얀 모래를 뿌려주면은, 제 생각엔 개미들 엄청 잘 보일 것 같은데, 그리고 개미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약간 길목을 애초에 이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돌 사이에 식물이랑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미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 식용유나 플로온 아니면 바세린을 발라야 되는데, 저는 식용유를 선택을 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제가 발라볼게요. 됐다. 자, 여러분들 짜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와, 너무 이쁘죠? 지금 딱 보면은 뭔가 그냥 화단 같은데. 와,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혹시 지금 만드신 이 개미장? 개미 사육장의 혹시 컨셉 이름?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여기 아쿠아 가든 있잖아요. 네. 여기 엔트 가든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오, 엔트 가든. 네. 개미정원. 한국어로 하면 개미정원. 오, 너무 좋습니다. 지금 딱 작가님이 딱 말씀하신 대로 여기 쪽이 하얀색 톤의 샌들을 깔아서 개미들이 진짜 잘 보이게끔 연출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좀 보기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개미를 잡아왔거든요. 제가 한번 바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사실 제가 개미를 요만큼 잡아왔거든요. 근데 개미를 어떻게 어디서 누구와 잡아왔는지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리에서 제가 텔레포트로 산에 왔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전시할 만한 그런 개미 군체를 한번 잡아볼 건데, 대군체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제가 혼자 잡기는 힘들어서 제가 바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큐큐의 개미굴을 운영하고 있는 큐호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큐큐님이랑 예전에 한번 채집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엄청 빠르게 채집을 굉장히 잘하시는 고수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도움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분 좋아서 어떡해요. 자, 개미를 잡을 때는 도구가 이제 필요한데, 여기 보면은 이제 플로운이라고 해서 개미들이 이제 타고 올라오지 못하게끔 딱 경계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끄러지거든요. 그리고 땅을 조금 팔 수 있는 이런 도구들 준비를 했어요. 오늘 채집 땅 파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돌을 들쳐서 우선은 왕국을 찾는 거죠? 네, 그렇죠. 자, 쭈루룽. 있긴 있는데, 있긴 있는데 여왕이 없다. 아, 여기가 굴이네. 여왕이 없으면 다시 넣어야 돼요, 여러분. 여왕 있어요? 와, 미쳤어. 에? 뭐예요? 오, 여왕. 와, 여왕 또 있어요, 여기 앞에. 아, 이거 지금 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딱 보시면은 그늘지고 여기만 딱 빛이 오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 뭐 있는 거예요? 따뜻해가지고.
와, 여러분, 이거 진짜 촬영을 할 새도 없이 순간적으로 채집을 하셨거든요. 아, 이게 10년 된 미드 전문가의 솜씨입니다. 와, 우선은 한 꽃이 잡았다. 와, 보셨나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큰 친구가 여왕개미, 그리고 여기 또 여왕개미에서 지금 복수개체를 잡았어요. 이게 여왕개미가 많을수록 군체가 크고 더 크게 자랄 수가 있거든요. 짧은 시간 내에 지금 거대병정의미도 많고 지금 봤을 때는 한 200군체 정도 되는 친구를 잡았지만 아직 배가 고픕니다. 이제 땅을 파서 이 한 군체를 야무지게 잡아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이 개체는 저희가 잘 기르기 위해서 채집하기 위함이고요. 이게 주변에 여왕을 잃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근처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거의 다 한 군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왕 두 마리를 빼가고 일개미들이 좀 떠돌아다니긴 해도 어떻게 보면 얘네들도 한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잘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잡고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엄청 많아. 여기도 여왕 있어요. 네, 다 잡아 넣으세요. 와, 여러분, 여왕개미 잡았어요. 와, 이거 하나만 이걸, 가져가도 되겠다. 이걸 부루님이 캐리하시네. 와, 혹시 몰라서 열어봤는데 여기 여왕개미 또 있어요. 오, 여기 도망간다. 와, 여기 여왕 좀 잡아주세요. 여기. 여기, 와, 여왕개미 왜 이렇게 많이 몰려있지? 딱 여왕방 심장을 그냥 대박이다. 이걸 해버리시네. 손. 너무 아파요. 아. 여기 여왕 또 있네. 여왕 엄청 많다. 여기 타시죠? 와, 미쳤어요. 대박이다. 여왕 또 있다. 와. 여왕 한 지금. 지금 한 20마리 나온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어, 그 정도 나왔다고요? 네. 와, 대박. 여러분, 100마리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충족이 된 것 같습니다. 여왕개미 좀 대다수랑, 그 다음에 일개미로 하면 다 합치면 1000마리 되지 않을까 싶고, 다 여기 다 바로 근처에서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한 군체로 생각해도 될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합사를 해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개미 잡아 왔어요. 와, 진짜 많죠? 네. 제가 우선 잡아온 거를 보여드릴게요. 짜라란. 몇 마리나 되는 거예요? 요거는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대략 한 1000마리 가량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왕개미도 있는 거예요? 여기 여왕개미가 대략 한 10마리 정도 있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 엉덩이 큰 애들이 여왕개미인데 지금 낙엽 밑으로 숨었습니다. 와, 이런 건 산에 가서 잡아오시는 건가요? 네, 여기 산에 가서 잡아왔는데 와, 난리 났네요. 자, 그러면 이걸 작가님이 연출하신 거니까 개미도 한번 넣어주시죠. 그냥 이게 털어넣어요? 네, 그냥 슥슥슥 그냥 쭉 내려서 네. 부드럽게 넣어주세요. 슥. 낙엽이나 쓰레기 같은 거는 나중에 다 정리할 네. 거예요. 오, 여기 여왕개미 이거예요. 이게 여왕개미예요. 네, 이거는 툭툭 털면 돼요. 그냥 통을 털시면 네. 돼요. 네, 통을 툭툭툭 털어버릴게요. 네, 그런 식으로. 야, 와, 들어갔다. 보이시나요? 아, 드디어 검은 점들이. 다 됐나요? 네네. 어디 없어요. 네,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개미가 개미를 흘리면 안 돼요. 좋습니다. 오, 보시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여왕개미 여기도 한 마리 기어가고 있고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도 두 마리 있죠. 맞다. 진짜 아파요, 대표님. 네. 여기도 여왕개미 있고요. 10마리 넘어 보이는데 여왕개미. 아, 네, 진짜 넘어요. 제가 한 군데에서만 10마리 정도 잡았고 이곳저곳에 두세 마리씩 잡아가지고 사실 한 15마리, 20마리라고 봐도 되지만 10마리로 그냥 낮게 잡아봤어요. 이 정도면 번식이 되겠는데요? 분명한 거는 사육장이 좋아서 만 마리 이상 번식이 금방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작가님, 이런 네. 개미 보셨나요? 아니요, 여왕개미도 처음 봤어요. 이제 최초로 이렇게 일본 왕개미 연출하신 작가님이 되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많아 보이지만 보통 얘네들이 자리를 잡고 이제 돌아리로 들어가면 한 70-80% 많으면 90% 병력이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돌아다니는 애들은 좀 적어 보일 수는 있는데 번식을 하 하면은 나중에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개미 가까이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처음인 것 같아요. 원래 그냥 길에 바닥 있을 때는 네. 잘 자세히 안 보게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신기해요. 신기하죠? 야, 진짜 어항에 잘 꾸며진 모습 보니까는 너무 잘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지금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설들을 넣어서 개미들을 잘 보일 수 있게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 작가님이랑 함께 만들어 봤는데 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종종 제가 보러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이렇게 일본 왕개미 대군체를 잡아다가 저희 국내에서 제일 크다고 생각이 드는 왕개미 사육장을 한번 우리 작가님들이랑 한번 꾸며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방문해서 여기서 또 컨텐츠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작가님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